장세추를 연기한 김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다른 관에서 저희도 지금 처음으로 봤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롱리브더킹 목표연구소에서 강수연 역할을 맡은 원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신 거였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광춘 역할 맡은 진성규입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좋은 질문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만수를 연기한 최재합입니다. 네,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객석에 계신 기자분들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쪽에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쪽 가운데 마이크 가져다 주세요. 감독님 말씀드렸죠, 오늘? 네,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BNT 뉴스의 김영서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김혜연 배우님과 원진아 배우님, 그리고 최계하 배우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를 보고 제가 먼저 느낀 감상은 좀 로맨스가 좀 짙더라고요. 노래방에서 뭔가 키스를 망설인 씬이나 뭔가 선거사무소에서 뭔가 눈을 마주치는 씬도 있었고, 저는 여기서 솔직히 하면 약간 좋은 의미로 빵 터졌는데 내가 좀 늦었지 하는 씬도 있었고, 거기다 엔딩곡은 김동률을 사랑한다는 말인데 이 영화 자체가 좀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졌지만 그러면서 좀 로맨스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 로맨스를 연기하신 조주연 배우님의 소감 약간 궁금합니다. 그리고 김혜연 배우님은 뭔가 그 제작 보고회 때 바다 구조 씬 언급하셨잖아요. 그거 봤는데 뭔가 그래도 들어가야 될 씬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또 여러 액션 씬을 소화하셨는데 연기하시면서 체력적으로 힘드셨던 점 혹시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기하 배우님은 최만수 역을 되게 실감나게 연기하셨어요. 좀 근데 이게 막 최고의 악당, 막 빌런 그런 느낌 아니고 약간 정이 좀 가는 그런 역인데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네네. 그 처음에 저 시나리오 받아보고 감독님 첫 미팅에 어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이 시나리오 자체를 저도 멜로로 읽었었거든요. 제가 읽었던 느낌은요. 예, 또 주변의 지인분들이나 저희 뭐 소속사에서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셨고, 근데 감독님이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제대로 본 게 맞다고요. 예, 저희 지금 영화 지금 보고 나왔거든요. 예, 감독님이 의도하신 대로 잘 그런 부분들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션 씬은 오히려 버스 추락하는 장면은 다들 뭐 저뿐만 아니라 같이 출연한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도 다 고생하셨는데 오히려 그 버스 추돌 씬보다 저는 솔직히 마지막에 엔딩 씬이 그 진성규 형님하고 같이 했던 그 액션 씬이 사실 정말 힘들었거든요. 날씨도 너무 춥고요. 그 모래사장에서 뭐 워낙 순식간에 지나간 장면이지만 굉장히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지난번 제작 보고회 때 2층 높이라고 했는데 무술 감독님한테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거기 4층 높이였다고. 네, 제가 그렇게 높은 데서 한 대여섯 번 정도 뛰어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와이어줄을 놨어요. 제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하셔서 그 정도 높이에서 뛰어내렸더라고요. 근데 그 지금 영화를 보고 났는데 감독님이 늘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그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하고 힘들었던 만큼 보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관객분들이 어떻게 생각해 주시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앞으로 감사합니다. 일단은 처음에 저도 책을 읽었을 때 여러 가지 장르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코미디가 강할 수도 있고 드라마적인 게 강할 수도 있고 혹은 액션이 좀 강할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방향으로 읽어야 하나 했을 때 감독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영화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멜로라인이 베이스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 많이 하셨고, 선배님이랑 감독님이랑 같이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어쨌든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 그 부분은 놓치지 말자 라고 하셨어요. 근데 찍으면서도 사실 애정씬이 많다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솔직히 속으로는 아, 지금 이게 멜로라인이 맞는 건가?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영화를 보니까 아, 감독님이 어떤 의도이셨는지를 알겠었고 어떤 부분을 멜로라인으로 잡으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표현이 잘 됐구나라는 생각에 좀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나리오 읽을 때 제가 이제 빌런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고 나니까 예, 저도 예, 기자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약간 인간적인 어떤 면모가 보이네요. 예, 처음에 감독님과 국회의원의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 제 스스로 굉장히 좀 걱정스러웠어요. 예, 두렵기도 하고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감독님한테 조금 좀 잘 못하겠다고, 예, 그렇게 막, 예, 말씀도 드리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감독님이 잘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 예, 그래서 이제, 용기 내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진짜처럼 보여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분장팀과 의상팀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줘서 항상, 예, 잘 해주셨고, 보편적인 어떤, 악을 그리려고 예, 강릉님과 저와 함께 어떤 힘을 좀 빼고 예, 그런 어떤 보편적인 국회의원 그런 모습을 그리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또 질문 예. 예, 문화일보 김구철입니다. 강유성 감독이 17년간 절치우심하다 범죄도시라는 작품을 데뷔작으로 내고 큰 성공을 거두셔서 차기작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공개를 기다렸는데 그래서 감독이 나오셨으면 그 이번 작품 만들 때 어떤 좀 생각했던 점 또 그 현장에서 느낀 점 이런 걸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수술을 하고 병원에 계시다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그 네 분의 배우들께 현장 분위기를 대신 전해듣고 싶고 특히 이제 김영원 씨나 원진아 씨는 처음 작업하신 것, 그런 소감, 그 다음에 다른 현장하고 좀 달랐던 느낌 같은 게 김영원 씨는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현장에서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만들 때, 첫 작품을 성공한 두 번째, 성공하고 두 번째 작품을 어떻게, 진행할 때 자세 같은 게 어떻게 느껴졌는지 그런 느낌을 두 분, 그리고 이제 진성규 씨랑 최기아 씨는 범죄도시 이후 두 번째 작품을 하는 거니까 그 범죄도시 때 만났던 강윤성 감독과 이번에 롱리그렇게 하면서 어떤 다른 점을 느꼈는지 또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그런 걸 좀 감독님에 대한 얘기를 네 분께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중요하게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방 영화 처음 봤는데 보고 나와서 그 개인적으로 저희 소속사 대표님하고 같이 봤는데 저 같이 회사랑 지금 제가 있던 회사랑 같이 일을 오래 해왔거든요. 그 회사 식구들이 보고 지금까지 김래원이 했던 연기 중에 개인적으로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저희 대표님이. 제가 그랬어요. 강윤성 감독님 작품이라고. 네, 그게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원진아 씨랑은 진아 씨 자체도 너무너무 성격이 좋고 해서 너무 편안했고요. 사실 근데 진아 씨 말고도 뭐 옆에 선규 형님, 또 규하 형님, 또 다른 배우분들 전부 다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그 또한 예, 리더가 최고여서 그런 분위기가 현장에 계속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연기를 꿈꾸면서 봤던 작품들 중에 이동 선배님 작품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렇게 배우를 꿈꾸면서 봤던 인물과 같이 촬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했고 그래서 되게 멀리 있으신 분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실제로 만나면 내가 첫 하나 볼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 편안하게 맞이를 해주셨고 반갑게 맞아주셔서 영화 촬영하면서도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편하게 의견 낼 수 있도록, 편하게 감정 표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촬영할 때도 너무나 재밌게 호흡 잘 하면서 촬영을 했었던 것 같고 감독님 또한 현장 분위기를 너무나 잘 이끌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든 게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신인이잖아요. 다른 선배님들이 좀 오래 하셨고 그 안에서 주눅이 들 수도 있는데 전혀 주눅들지 않고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많이 길을 터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 다음에도 꼭 감독님이 하시는 작품이 있으면 한 번 더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만? 아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런 마음에서 네, 두 번째 작품을 정말 같이 한 게 너무나도 행복했고 누구나 감독님하고 한번 작업을 해보면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오래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안에 너무나도 행복했었고 그리고 제가 한번 물었어요. 원체 범죄도시가 잘 되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작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된 감독님들이 다들 부담스러워하시고 뭔가 더 잘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전에 것과 비교해서 더 나아져야지 생각하는데 감독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나는 범죄도시는 다 잊었어. 새로운 작품으로 그냥 새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가신다고 하길래 대단하시다. 근데 진짜 그렇게 되실까? 근데 정말 범죄도시 때와도 똑같이 뭐 주연 배우든 조연 배우든 그리고 단 한 컷 나오거나 1회차인 그런 자그마한 그 역할을 가진 비중을 가진 분들이 진짜로 주눅 들지 않고 편안하게 다 만들어주시니까 오늘도 보는데 진짜 조금 나오셨던 분들도 다 하나하나 찝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독님의 약간의 특징 같기도 하고 감독님의 능력 같기도 해요. 그래서 빈틈이 좀 많이 더 없어지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번에도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아까 영화를 봤는데 김내원 씨의 어떤 매력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김내원 씨한테 얘기했었는데 이게 배우 김내원의 매력이구나. 그 눈빛이 다 했다 이 영화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이 내용이 사실은 어떤 땅에 붙어있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도. 근데 이제 감독님이 워낙에 이제 어떤 사식적으로 연출하시는 분이니까 잘 되겠지라는 어떤 막연함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사실적이고 꼭 있을 법한 얘기였어서 굉장히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강유성 감독님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예, 저 뒤쪽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저 조윤희수 24 정명하고요.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사투리를 연기하신 배우분들께 질문이 있는데요. 사투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그만큼 또 그 전라도 쪽에 욕도 많이 나오던데 사투리 연기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하고 그 웹툰 원작이 있으니 그 웹툰 속의 캐릭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없으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김내원 씨에게는 그동안 그 남자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기도 하고 그 좋아하는 영화를 해바라기 많이 꼽는데 오늘 영화로 어떻게 그런 최애 영화를 갱신할 수 있을지 그런 기대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투리는 저희 현장에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계셨고요. 계속 상주하시면서 촬영할 때 모든 배우들이 다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 오른팔로 나왔던 그 후퇴 역할의 최재환 씨가 옆에서 전라도 출신이거든요. 많이 도와줬고요. 그래서 참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촬영하는 넉 달 동안 다섯 달인가? 뭐 아무튼
촬영하는 기간 동안 저희가 거의 그 목포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에서 촬영하고 했었는데요. 기간 동안은 개인적으로 지낼 뭐 촬영 시간 외에도 일상에서도 사투리를 계속 쓰려고 노력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뭐? 그리고 해바라기 이후에 이게 퇴행이 되어 네. 그게 벌써 10년 전 영화거든요. 늘 제 스스로한테 기대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는. 근데 뭐 예측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희 다 같이 열심히 준비했고 만들어졌고요. 예측을 잘 못하겠어요. 관객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 좀 많이 관심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연찮게 두 번 다 말투가 달라서 연변 사투리도 연습을 했고 목포 사투리도 정말 계속 연습을 했는데 그래도 그 범죄도시 때처럼 녹음한 걸 듣고 또 현장에 얘기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계속 체크받고 연습하고 노래처럼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동화 이혜리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그 배우 김래원 씨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서 시나리오 보았던 그 기억을 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시나리오를 처음 받아들고, 어떤 좀 결심이 있어서, 어떤 마음이 있어서 출연을 결심하게 됐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영화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를 이제 탄생시키셨는데, 그 변화가 굉장히 많은 캐릭터이다 보니까 연기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김래원이라는 사람이 보기에 이 장세출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영화 보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머리가 하얘요, 저도. 영화가 처음에 기획될 당시부터 강윤성 감독님의 차기작이요 두 번째 작품이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웹툰 원작으로서 이미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너무 주목받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 저한테 제안을 주셨고 저도 시나리오를 그 전라도 지역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낚시하고 있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읽었어요. 그래서 더 와 닿았던 것 같고요. 그 사투리의 대사들이. 그게 좀 재미난 이야기인 것 같고 미안해 나 바본가 봐. 네. 장세출 네. 정말 고민은 많이 했어요. 처음에 시나리오 보고 나서부터 네, 끊임없이 고민하고 웹툰도 보려고 했는데 너무 감독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너무 생각이 많아 보였는지 예, 굳이 안 봐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연출이 아버지고 배우가 어머니라고 우리가 근사하게 자식 한번 만들어 보자고 예, 진짜 그 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인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아, 네, 저쪽이요. 안녕하세요. 저 여성동화의 김지은 기자고요.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 그 김래원 씨한테 일단 우선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배우분들께도 질문을 좀 이따라 드릴 텐데, 그 김래원 씨 아까 그 낚시 말씀하셨잖아요. 낚시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네. 그 영화에서도 낚시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약간 애드립 같은 씬인 건지 아니면은 뭔가 좀 원래 의도된 거였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예. 근데 낚시를 좋아하시는 이유도 같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김래원 씨의 연기를 보면 항상 소주가 땡겨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영화를 보면서 아 소주 먹으러 가야지 생각 엄청 했어요. 그래서 혹시 배우분들하고도 이 작품을 찍으면서 그런 뭐 소주 땡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혹시 같이 자리를 하시거나 이런 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네, 그거 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지금 보니까 아 그 저기 그 원진아 씨. 예, 그 보니까 옆에서 엄청 잘 챙겨주세요. 예, 질문도 다시 이제 뭐 다시 알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근데 선배님이시지만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에서 본인은 신인이라고 하시지만, 네, 약간 본인이 그 느꼈던 작품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아까 뭐 편안하게 해주셔서 잘 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나름 여주인공으로서의 책임감이나 이런 것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죄송해요. 그 진성규 배우님께도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그 악역을 많이 맡아 오셨어요. 사실 지금까지. 근데 이번에 맡으신 역할은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인간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악역이고 미운데 미워할 수도 없으니까 애매하더라고요. 되게 이게 왜지? 그러니까 특별히 되게 인간적인 느낌의 역할을 주신 게 아닌 것 같은데도 되게 인간적인 느낌이 많이 났는데 그게 배우가 의도를 한 것인지 아니면 감독님이 주문하신 건지 그런 게 또 궁금하고요. 마찬가지로 그 국회의원 역할을 하시면서도 제가 보니까 뭔가 어딘지 모르게 인간적인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거를 많이 의도로 하신 건지 그것도 같이 여쭤볼게요. 네. 네, 그 낚시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초반에. 네, 그 맞습니다. 시나리오에 없던 장면이고요. 심지어 그 촬영 전날까지도 없던 장면입니다. 네. 제가 낚시를 즐겨하고 좋아하는 걸 감독님이 알고 계셨고요. 촬영 현장에 갔는데 아침에 이제 현장에 가서 뭐 준비를 하고 분장도 하고 의상을 입고 나갔는데 감독님이 오시더라고요. 여기서 낚시하라고 세팅되어 있다고 또 상황이 바뀐 거죠. 늘 열어놓고 있어요. 배우들은 다 감독님이 갑자기 상황에 맞게 바꾸시기 때문에 그 낚시 장면 외에도 아, 그 씬에 대한 일화도 있어요. 원래 거기에 정해진 그 근배랑 세출이랑 주고받는 대사들이 있었는데 감독님이 써주셨었죠. 근데 아침에 현장에 갔는데 감독님이 아, 그 대사가 좀 별로 잘못 쓴 것 같다고 본인이 뭐가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서 그 금배랑 저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대사가 좋을까 맞춰보고 하다가 감독님도 본인도 생각을 해보시겠다고 하고 모니터로 가셨어요. 그리고 헤드폰을 들고 계셨어요. 헤드폰을 쓰고 저희가 무슨 얘기하는지 듣고 계셨나봐요. 그러던 중에 얘기하다가 갑자기 금배가 이제 낚시하는 것도 어찌됐건 장면에 나오니까 연습을 한다고 던졌는데 그게 이렇게 제가 낚시하는 방향으로 그 친구가 하는 게 넘어왔죠. 그래서 제가 야, 너 글로 던지면 어떡해. 그러면 낚시 그렇게 하면 엉킨다고. 그랬더니까 감독님이 갑자기 메가폰으로 야, 그 대사라고. 그 대사 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 대사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런 식의 촬영이 제법 있었습니다. 소주 같은 게? 네네. 소주. 좋은 의미인 거죠, 기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냥 정서적으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처음에 시나리오 보면서 이제 롱리브 더 킹, 뭐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작품 시나리오 받았을 때 저도 그런 비슷한 느낌의 작품을 택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고 뭐 운이 좋았던 거고 예. 강윤성 감독님을 만나서 오랜만에 그렇게 제가 한 영화 중에 보고 나서
술이 한 잔 땡기는 그런 영화를 만날 수 있었던 건 뭐 저한테 행운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선배님이 막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챙겨야 되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시고 워낙에 섬세하시고 생각도 많으시고 근데 저도 방금 영화를 보고 나왔더니 새추리처럼 좀 챙겨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굉장히 생각도 많이 하시고 이제 침착하신 분이어서 오히려 현장에서는 제가 좀 힘들고 헤맬 때 도움을 좀 주셨던 적이 더 많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네, 매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주연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아직까지는 작품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큰 책임감으로 오고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도 몇 작품을 해나가면서 계속 그 부담감은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고 대신에 그 부담감 때문에 현장에서 많이 떨어서 하고 싶은 걸 잘 못하거나 스태프분들이나 감독님한테 좀 폐를 끼치는 것보다는 최대한 떨지 않으려고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편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책임감이나 부담감은 앞으로도 평생 배우를 하려면 항상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인간적이다라는 게, 네. 뭐 제가 인간이기에 인간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감독님하고 그런 얘기에서, 진짜 이 영화는 그래도 로맨스, 이 로맨스가 위주가 되는 거이기에 범죄도시 때와는 다른 악역의 악역 다른 좀 나쁜 스타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었고 저도 그게 좋았었고 사실 악을 저지르기 위한 게 아니라 제가 새추리에 대한 질투심과 어떤 열등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모략에 제가 빠져들어서 하는데 그 사이에서 하는 일들도 좀 허당기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많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뭐 그렇게 봐주셨으면 그게 맞게 보인 게 아닌가 감독님하고 얘기했던 것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촬영할 때는 되게 비인간적으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나빠 보이려고 이렇게 그냥 일부러 막 나빠 보이려고 하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인 어떤 최만수라는 캐릭터가 가야 될 방향성이 이렇게 뭐 호감적인 인물이 아니라서 그렇게 연기를 했는데 저 역시 오늘 보고 나니까 뭔가 좀 짠한 인물 같고 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뭔가 막 치려고 하는데 계속 잘 안 되니까 좀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건가?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먼저 계셔가지고요. 먼저 받고.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입니다. 좀 앞선 질문이랑 비슷할 수 있는데 전 진성규 씨께 질문 드릴게요. 가볍게 질문 드리자면 이제 범죄도시에 이어서 이번에 좀 악역 3인조로 다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리더였는데 좀 색다르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는지. 네, 리더가 되면서 저도 장첸처럼 잘 챙겨주고 싶고 막 그랬던 마음은 엄청 컸어요. 근데 리더가 되니까 옷도 달라지고 머리 스타일도 달라지고 잘 챙겨주고 말하면 잘 들어주고 또 저도 저희의 팀을 막 같이 잘 챙기려고 했는데 아 그게 좀 생각보다는 좀 좀 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리더로서 그래도 네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질문이 뭐였다? 네, 그러면 아까 손 드신 기자님 질문 마지막으로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투데이 한혜지 기자입니다. 저는 일단 네 배우들께 공통된 질문
드릴게요. 이 작품이 이제 원작이 아무래도 웹툰이다 보니까 영화 자체 이제 처음 그 줄거리조차 되게 현실적이지가 않았고, 그러니까 조폭 보스가 그 국회의원이 된다는 설정이 굉장히 좀 되게 만화적인 설정이잖아요. 그리고 각 캐릭터들도 뭐 변호사나 조폭 보스나 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되게 저희가 많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직업군의 캐릭터인데도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독특하고 좀 재밌게 보였던 지점들이 많았어요, 인물들이. 실제로 배우님들이 자기 캐릭터를 보고서 좀 재밌다고 느껴졌던, 좀 흥미로웠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일단 진성규 배우한테는 따로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김래원 배우한테 라이벌 의식을 느꼈잖아요, 극 중에서. 그럼 실제로 배우로서 뭐 어떤 점이 좀 라이벌 의식이 느껴졌다 한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왜 이러지? 본인 캐릭터에서 흥미롭다고 느꼈던 부분? 아, 아니에요. 그 질문이 아니셨어. 그, 네. 감독님 처음 뵀을 때 그 얘기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웹툰 원작인데 시나리오도 제가 읽고 나서 꺼내기 전에 감독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뭐, 감독님 본인께도 가장 큰 풀어야 할 숙제셨을 거고요. 그리고, 더 깊게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는, 너도 인지를 하고 있어라. 이거 우리한테 숙제다. 예. 라는 그런 얘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그 웹툰 원작을 제가 보는 게 좋을까요? 보지 않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너는 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기사님. 네. 아, 네. 그, 장세출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단순하고, 예. 그냥 본인이 마음 먹으면 끝까지 밀고 가는, 그런, 뭐, 순수함? 네. 그리고 강인함?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생각이 많고, 이렇게 깊은 편이에요. 예. 아마 세출이랑 다른 부분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저도 조금 이렇게 단순화 된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아직 영화에서 못 벗어나서요. 저는 영화 촬영을 하고 강소연이라는 캐릭터를 연기를 하면서 사실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좀 어떻게 보면 욱할 수도 있고 할 말은 좀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면은 약간은 닮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실생활에서는 사실적이지는 않잖아요. 앞에 덩치가 산만한 조직 보스가 있는데 뭐 뺨을 때린다거나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좋은 사람이 되라 일침을 가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 못할 수 있는데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거 상상은 할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아무 눈치 보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시원하게 질러버리고 싶은 건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어딘가에서 소리를 내고 싶은 거는 약간 사람의 본능처럼 그런 성질은 다 있는 것 같은데 소연이를 통해서 그걸 시원하게 내지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정말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저렇게 확 질릴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 시원함을 대리만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웹툰을 봤어요. 웹툰을 봤는데 조광춘이 그려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멋있고 잘생기고 굉장히 무섭고 어떻게 보면 남미에 있을 법한 깽 같은 느낌이잖아요. 웹툰과 거의 싱크로율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 거면 네. 그리고 제가 정말 만약에 웹툰하고 참 다른데 재밌었던 거는 웹툰의 조광춘은 같이 그 돼지 삼형제와
차에 타고 있지 않을 것 같고요. 화를 내거나 일을 따르게 진행할 것 같은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저는 그거를 어떻게 그냥 믿어주자. 그래, 잘하겠지. 약간 그런 느낌에 좀 인간적으로 다가갔던 부분이 웹툰과 좀 다른 재미있는 점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레원 씨가 그 영화 속에서 라이벌이긴 한데, 오늘 보면서, 영화 보면서, 와, 저희가 그 느낌을 거의 비슷하게 받았어요. 레원 씨한테 푹 빠지겠는데? 너무 매력 있는데? 그랬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제가, 저 눈빛이 너무 부러워요. 저 눈썹이 너무 좋고, 저 미소가 너무 부러울 거예요. 하여튼, 이거는 뛰어넘을 수 없는 거지만, 하여튼 그게 너무 되게 부러워요. 그러면, 네, 저도 나중에 한번 멜로 하고 싶습니다. 아, 저도 영화를 보니까 광추인이와 최만수가 나쁜 놈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뭐 국회의원 역할이 무슨 매력적이거나 그렇게 다가와서 하진 않았고요. 근데 안 해봤던 역할이라, 한번 잘 해보고 싶었고, 사실적으로 국회의원 모습을 한번 그려보고 싶어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배우분들의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내원 씨부터 순서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고생 많이 했습니다. 물론 즐겁게 찍기도 했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정말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좋은 분들과 함께한 작업이었고요. 영화 좀 잘 되고 될 수 있게 기사님들이 조금 애정을 갖고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저희 영화 봐주시고 글 써주시려고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긴장을 잘 안 하는 편인데 막상 영화를 보고 나오니까 되게 머리가 새하얗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조리 있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좋은 글 많이 써주시리라 생각하면서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박수 쳐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 말 안 했는데 여튼 정말 감독님의 그 전작을 생각하면 막 와 괜찮나 했지만 그래도 감독님의 또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또 생각들이 배우들과 같이 노력했던 것만큼 스크린 속에 많이 녹아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즐겁게 봤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즐거운 시간이 됐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글들 많이 써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앞서 여러분들이 해주신 마음과 거의 비슷해서요. 너무 와주셔서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현 씨부터. 일단 시선은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천천히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 봐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성규 씨 단독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시선은 왼쪽부터 봐주시면 됩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 봐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진아 씨 단독 촬영 있겠습니다. 원진아 씨.
네, 시선은 왼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천천히 정면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내원 씨 단독 촬영 있겠습니다. 네, 시선은 왼쪽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천천히 정면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봐주시겠습니다. 네, 김명원 씨는 가만히 계시고요. 나머지 배우분들 모두 오셔서 단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요. 은교형님들 다 나오셔야 돼요. 네. 시선은 역시 왼쪽부터 같이 봐주시겠습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네, 오른쪽도 봐주시겠습니다. 네, 끝으로 정면 다 같이 보시고요. 롱 리브 더 킹 목포 영웅 흥행 기원하며 파이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포 영웅 파이팅! 목포 영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